초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등교 개학을 시작한 학생들 또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함께 온열질환 증상과 그 대처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한진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에 또 중학생인 외손녀 자매를 포함한 일가족 5명, 그리고 마곡동 콜센터 근무자, 미용실 직원 등총 8명의 추가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조용한 지역 감염 어디까지 확산되리라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누가 전파를 시켰는지 전파자를 확정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벌써 뭐 7~8차를 넘어서 아주 심한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서로의 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잘 지키지 않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아니어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개인 간 거리 잘 지키고 손발을 잘 닦는 이런 개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 특히 마스크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지켜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등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37도가 웃도는 이 폭염에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덥다고 마스크를 안쓸 수도 없고 힘든 상황이죠. 이렇게 어지럽거나 숨이 차내는 고통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KF94나 이런 95 이상 되는 이런 마스크들은 숨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는 지금 같은 온도가 높은 곳 생각 높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죠. 이럴 때는 KF80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차라리 어떤 때는 이제 그 덴탈 마스크라고 해서 수술용 마스크를 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마스크를 써야지 무작정 마스크만 쓰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셔서는 또 곤란할 수가 있어요. 특히 한낮에 30도가 넘는 더위에 외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KF94나 이런 아주 극심한 마스크를 썼다가는 잘못하면 온열 질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인사병, 열사병에 잘못하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또 이런 호흡이 갑갑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셔야 되고, 외부에 나가서 마스크를 벗고 심호흡을 좀 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대체제로 페이스 쉴드를 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마스크 없이 페이스 쉴드만 쳐도 괜찮은 건지 그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까지 함께 알려주시지요. 네, 페이스 쉴드라는 것은 앞으로 튀어나가는 비말을 막을 수 있는 앞에 투명한 방패막이 달려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페이스 쉴드 가지고는 비말을 다 막을 방법이 없지요. 사실은 그래서 페이스 쉴드를 마스크 없이 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의 비말을 나한테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조금은 있지만 100%다 막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마스크 쓰지 않고 페이스 쉴드만 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당연히 마스크를 하셔야 되고, 마스크를 쓰는 방법은 뭐 모두 잘 아시듯이 밀착하게 만드셔야 내 입에서 나가는 또 다른 사람에서 전파되는 비말을 막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고, 또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한번 쓰면 쉽게 땀에 젖습니다. 이렇게 젖어진 마스크는 이 우리가 말하는 방역에 조금 취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젖은 마스크는 버리고 다시 새로운 마스크로 갈아 쓰셔야 됩니다. 요거 좀 주의하시면 좋겠네요. 페이스 쉴드로는 비말을 막아낼 수 없다는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원아와 교사들이 집단 장염에 걸려서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름에 조심해야 할 감염병 증상 그리고 대처법까지 알려주세요. 네, 여름에도 식중독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식중독뿐 아니라 장염도 상당히 많게 되는데, 여름철에 유행하는 장염은 대부분이 세균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를 손질하실 때 또는 뭐 이걸 날것으로 드실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장염 세균들이 옮아갈 수가 있는데 개인위생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네. 식재료를 씻으실 때도 육류를 씻는 도마나 칼과 또 채소류를 씻는 도마와 칼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류가 채소류보다 훨씬 빨리 상하기 때문에 이 상한 곳에 붙어 있던 박테리아를 또는 채소나 이쪽에다 다시 옮겨놓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또 반드시 여름에는 날것으로 드시기보다는 끓이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렇게 하면 장염을 좀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는 개인위생 굉장히 힘드셔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손 씻기입니다. 네. 네, 손에는 수없이 많은 세균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잘 씻어주는 것이 장염으로부터 조금 안전해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온열 질환도 상당히 많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너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장시간 일을 하거나 나와 있다 보면 반드시 이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시원한 물을 마신다든지 또는 뭐 그늘막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에어컨이 있는 곳에 좀 들어갔다가 또 뭐 나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시간 조절을 잘해가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수도 그리고 무더위 수도 건강관리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한진 대전 일제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